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LG에서 MWC 2019에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뭐야? 영상 왜 이리 대충 만들었어? 영상을 보면 화면에 손을 터치하지 않고 화면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는 제스처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 S4에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건 아니겠죠?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LG의 스마트폰 사업, LG의 V30이 소비자들에게 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부활하는 줄 알았는데, 불좀 꺼줄래요? 사진 찍게요. 아이폰 매니아로 유명한 방탄소년단이 광고한 G7 신큐, G7을 출시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출시된 V40 신큐, 이두 기종이 모두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면서 LG 스마트폰의 머나먼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LG의 G8은 다시 한번 LG 스마트폰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19년 LG 스마트폰의 로드맵이라고 알려진 정보는 1월에는 LG Q9의 출시, 3월에는 LG G8의 출시, 3월에서 4월 사이에 LG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9월에서 11월 사이에 LG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 예정입니다. 첫 번째 루머는 G 시리즈와 V 시리즈의 통합입니다. V20까지는 G 시리즈와 V 시리즈가 크게 구별이 되었었습니다. 세컨드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으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상당히 큰 차이가 났었는데 V30부터는 큰 차이가 없고 V 시리즈는 단순히 G 시리즈보다 더 좋은 폰, 이런 포지션이 돼버려서 G 시리즈가 엄청나게 애매한 포지션인데다가 V 시리즈와 G 시리즈로 나뉘면 들어가는 개발 비용도 나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서 V 시리즈와 G 시리즈 둘 다 애매한 폰이 돼버리는 겁니다. LG 스마트폰이 왜 안 팔릴까요? V40이나 G7을 살 바엔 비슷한 가격의 갤럭시 S9이나 갤럭시 노트 9 혹은 아이폰 8이나 아이폰 XR을 사는 거고, 아니면 비슷한 스펙을 가진 중국제 스마트폰을 사기 때문입니다. LG의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너무나도 많고 기능적인 면에서의 경쟁력이나 가격적인 면에서의 경쟁력 둘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행보에서 LG가 크게 출고가를 떨어뜨리면서 가격적인 면에서의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LG는 100세 가전에서 엄청나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출고가를 내리는 건 LG의 자존심에 허락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의 스마트폰이 살아남으려면 기능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G 시리즈의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LG에서 정말 선택을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V 시리즈와 G 시리즈의 통합, 이번 LG G8에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LG G8은 5G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LG는 5G 스마트폰을 G 시리즈가 아닌 별도의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G 스마트폰이 지금의 V 시리즈와 같은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LG의 5G 스마트폰도 이어폰 잭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5G 주파수를 수신하는 5G 전용 1세대 모뎀이 계속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건데 배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어폰 잭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건 삼성이나 LG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G8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출된 LG 모바일의 MWC 2019 홍보자료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G8에서도 노치 디자인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는 건 기정 사실화된 이야기입니다. 전작에 탑재된 G7의 스냅드래곤 845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긱벤치 수치입니다. 싱글코어는 약 1250점 정도가 차이나며 멀티코어는 약 170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상향을 할 거고요. 전작인 G7에 4기가 램이 탑재되었으니 이번 작은 최소 6기가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의 1TB 모델은 12기가 램이 탑재된다는 루머가 도는데 G8은 최소 6기가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온리크스에서 예상한 G8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입니다.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온리크스에서 G8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LG 글로벌 홍보팀의 부장인 캐농씨가 진정해라, 이건 단지 예측 렌더링일 뿐이다 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건 진짜가 아니냐고 묻자 캐농씨가 맞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다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온리크스에게 전했고 온리크스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예상했던 디자인들을 보라고 다시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온리크스에서 여태까지 예상한 렌더링 디자인을 보면 넥서스 5X, K10, G6, V20,
V30, 그리고 V40. 여태까지 예상했던 디자인들을 보면 대부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G8에 대한 디자인이 100% 맞다고는 못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오니크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시 예상 렌더링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면은 노치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노치 위에 카메라 렌즈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면 하단 베젤은 여전히 두꺼운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이폰이 OLED 패널을 말아넣은 기술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이 구멍은 유심 슬롯으로 예상이 됩니다.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보입니다. 이 점은 전작들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와 카메라 플래시, 후면 지문인식 센서가 눈에 띕니다. 좀 놀라운 점은 듀얼 카메라라는 건데요. V40가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는데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건 좀 신기합니다. 5G 스마트폰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갈지 궁금해지네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전면 지문인식은 탑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3.5파 이어폰 잭, 안테나 절연띠, 마이크, 충전 단자, 스피커가 보입니다. 사실 이번 LG G8이 다음 달에 출시되는 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풀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건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LG 스마트폰에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쓴 LG 스마트폰이 G3랑 G4거든요. 정말 G8이 좀 잘 나와서 이번 MWC 2019 행사에서 쏟아지는 새로운 스마트폰들 중 구매를 고민할 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